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병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광주지역과 전남북 병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를 이뤄내기 위해 개최됐으며 간병비가 건강보험 수가 보상 방식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한편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